15번 볼게요. 이게 좀 맥락이 끌리긴 했지만 15번부터 보시면 자 기억해봐. 라면 시트 전체 인파의 정의 상태 fx가 저번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풀던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x 함수에 관한 식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연수일 때 여기 그냥 x제곱이고 x가 자연수 아닐 때 그런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건데 얘가 이거 아니에요?
3분의 A가 2더비. 3분의 2의 A, 2의 B, 2의 C. 근데 거기 잡고 보면 얘가 루트 2고요. 얘가 6분의 7하고 2의 루트 2 제곱이에요. 되셨나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B가 얼마? 여기다 넣으면 얘가 B야. B가 루트 2에요. 됐나요? 뭘 사용한 거야? 그 사용한. 자, 그 다음에 B가 루트 2면 공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잘 봐. 3분의 얘는 2의 루트 2 빼기 b라고 써요. 여기 있는 2의 루트 2라고 써요. 여기는 2의 루트 2 더하기 b라고 써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b 더하고 b 더하는 거니까 b 빼고 b 더하고. 네? 그럼 얘를 계산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3분의 위에는 이렇게 됐죠. 자, 여기다가 내가 2의 루트를 넣을게. 얘랑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저기 뭐가 남아요? 2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 2의 지수 계산. 얘를 묶었어. 근데 얘가 뭐라고 할 때? 얘랑. 네. 쉬울 거 지우자. 그럼 C 이렇게 되죠. 7은 얘가 1이 올 거야. 얘가 누구를 양보해 곱한 거야. 여기 3이 있으니까. 그러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2, 2의 2의 D. 이렇게 되죠. 자. 시원합시다. 이 녀석을 X라고 볼게요. X분의 2, 2, 2의 양변에다가 X를 곱하면 2의 X제곱에 얘가 넘어와. 그럼 마이너스 9X 플러스 2가 0이 되죠. 따라서 X는 2분의 1이거나 또는 2죠. 근데 공차가 뭐라고? 양수라네. 얘기했지. 따라서 D가 뭐야? D가 1. 그럼 구하는 게 뭔가요? 구하는 게 3분의 결국에 이거지. 2의 C제곱 빼기 2의 A. 그럼 얘가 이거죠. 3분의 여기 2의 루트 2 더하기 1에서 루트 2 빼기 1을 빼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어요? 더 계산 됩니다, 좋은 거? 하시면 됩니다.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등차중앙이랑 수열의 특징, 등차의 특징, 여기 가지고서 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수도 패턴이 아니라고. 18번이 좀 어려워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선생님도 계속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냥 누가 더 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비율로 계산하고 계산하고 계산해야 돼요. 해보죠. 보면 A, B랑 B, C가 7인 얘가 삼각형인데 이중형 삼각형이죠. 여기가 이걸 갖다
우리가 전부다 7. 그래서 여기서 여기 수선을 내리면 2개 수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다가 이제 수선을 내릴 거예요.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F입니다. 그랬을 때 BG 여기 아 B군요. 그러면 ABC의 레저바의 넓이 있죠. ABC 큰요. 요거의 레저바의 넓이랑 S1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 여기서 여기서 레저바의 넓이를 각각 S1이랑 S2라고 했을 때 걔네의 비율이 49대 9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레저바. 그럼 질문 여기 지름이죠.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맞아요? 저거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ABC의 우여석의 원의 반지름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레저바의 넓이 그래서 얘가 제일 큰 녀석 파란색 얘가 X거든요. 얘가 S2. 근데 이거 S1인데 S2가 그러면 반지름의 비율은 R1 대 R2라고 하면 얘는 7대 3이거든.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럴 때 AGE의 삼각형 AGE의 둘레의 비율 구하는 겁니다. 그때 유녀석의 둘레일 것. 야, 가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제가 이걸 원래 하기 전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일단 큰 삼각형이죠. 여기 A, B, C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삼각형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있죠. 지금 유심히 되는 게 여기가 직각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직각이 아니라 여기가 직각이에요. 오케이? 그때도 이걸로 했다고 못했거든요. 여기 여기만 풀다가 망쳐서 맨 결국에는 10번으로 되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 지금 요삼각형이라는 거, 큰 삼각형이 당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끝나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럼 3이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얘가 7이니까 여기는 7이니까 그럼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이 되잖아요. 여기가 2이 되잖아요. 그럼 2가 나와요. 결국이니까 이게 7대 6이니까 여기 8, 여기 밑에 6이니까 3 곱하기 7분의 6이 되거든요. 그럼 끝났죠. 그럼 3 더하기 4이고요. 3 더하기 3의 7분의 6. Thank you.
설명이 너무 길어. 한 번만 더 보일게요. 네. 어려워요? 끝난 것 같은데? 왜요? 여기
이번에 3이라면 여기다가 3을 넣어요. 그럼 일반항 AN이 뭐가 되죠? N 제곱하고 3이 넘어가서 이거 풀어주세요. 맞아? 맞니?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뭐가 중요해?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을 때 옆에 이게 써있었어. 여기다가 1넣으면 3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치? 여기다 누가 안 되지. 어떻게? 그치? 첫 번째는 3이고 두 번째 봐.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부탁하잖아. 어? 부탁하잖아. 첫 번째야. 빼달라고 제발. 제발 빼달라고 부탁하잖아. 응? 부탁할 게 진짜 뭐. 이제 살살 안 돌아오잖아. 그럼 들여오지 말라고.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A1만 잘못 써서 풀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알겠다고. 안 된다고. 처음 틀려서 가보는 거야. 어? 여기 왜 K냐고? 왜? 어, 이리고. 자, 서술형 잡아보죠. 등차수요 A에 대해 초창부터 N항까지 하고 S행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등차예요. 가에 뭐라고 했냐면, 알겠어요. S12에다가 S15를 더해서 그러니 얘가 16번째. 말을 보면 SM의 최대값이 63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뭐야? 어떻게 풀까요? 뭐 그냥 다 계산해야죠.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거는 뭐 딱히 좋은 방법이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뭐가 다 해야 될까? 여기 2분의 12에다가 2a 플러스 11b 2분의 15개에다가 2a 플러스 14b 이렇게 했을 때 얘가 a 플러스 15b가 됐다. 이런 형태의 느낌이죠. 계산이 좀 그렇네요. 어쩔 수 없지. 2로 가고 7로 가고 2에다가 15, 27, 26에다가 105, 171, 2. 넘기면 26이니까 넘어오면 얼마냐? 156 마이너스 어디? 넘어 떨어지죠? 끝나. 그럼 이제 S인 것 같다. 왜냐면 최대가 63이라고 했으니까 S에는 2분의 L로 가는 거죠? L은 2A 대신에 저거 갈까요? 2A 대신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D에 N 제곱하고 그 다음에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3 t 이게 더러운데?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는 상관없는데 지금 g가 최대값을 가졌다는 거 최대값을 가졌다는 건 D가 음수란 얘기죠. 그러면 얘가 I가 0일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A가 양호야, B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N까지 딱 호기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선 안 나오잖아. 여기 그냥 점수한 거 아니지? 13등이니까. 어, 아닌데?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자. 일반항 A는 생각해. 얘가 마이너스 6D에 N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이게 N-7D예요. 근데 일곱 번째 항이 0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작아져요. 이해돼? 그럼 여기가 홀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거야. 자, 여기가 S6이면 여기가 S7일 거야. 맞잖아. 대칭입니다. 여기가 N이 2분의 14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였잖아요.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S6이든 S7이든 얘가 최대값인데 걔가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기부가 지금 A는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봐봐. 여기 왜 S7을 여기 왜 자, 2분의 항이 7배잖아. 맨 처음 A. 근데 일곱 번째 항이 뭐야? 여기. 여기. A가, 이거는? 뒤 바로 나오죠? A가 그렇게 편하게 쓰는 게 여기 봐야. 편하게 해, 편하게. 안 되면 어차피 공식을 쓰는 건 맞긴 한데. 이게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파악하시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선수형 6번. 이거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별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능력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첫째 항이 같은 등비수열 A이랑 B의 분비를 각각 이렇게 했으니까 첫째 항을 전부 A 정면 A에는 A 곱하기 R N-1이 뭐라고 그럼 B에는 A 곱하기 R의 세제곱에 N-1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의 N번째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얘의 N번째까지 합을 T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S30이랑 7에 T10이 같대. 그리고 하나 더 보여줬어. B의 두 번째 항이 216이래. 그래서 4를 구하래. 첫째 항이랑 공기구하라는 얘기죠. 함께. 이건 계산만 잘하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선수형이다 보니까 공식을 잘 써야 이건 뭐예요? R은 1은 아니겠지. 같을 수가 없어. R1이면 이게 말이 안 돼. 선수형은 그게 조심해야 돼요. R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R이 아니야. R이 만든 거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자, 그럼 얘가 이거죠. R-2의 첫 항이 A 똑같아요. R의 30제곱 빼기 1이 요거랑 7배에 여기가 R의 3제곱 이렇게 돼요. 첫 항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R의 3제곱에 빼기 1이니까 얘랑 얘랑 사라져. 얘는 사라져. 결국엔 이게 7이라는 거죠. 한번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근데 펜 A 얘랑 지고 얘랑 여기 지우면 되니까 너무 이리와 속달하지 말고 왜냐면 두 개 나오고 넘기면 이렇게 돼서 R이 마이너스 3이거나 R이 2가 나오고 그래서 두 개 다 답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 단에 첫 번째 연도의 작가가 있잖아요. 얘네를 집어넣을 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요. 1번 만약에
자기 말려 차기 없다니까요. 여기다 주는 게 얘가 뭐냐면 얘가 A의 아, 네, 여섯 제곱입니다. 아니, 세 제곱입니다. 이게 뭐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7에 A가 이렇게 돼요. A 얼마야? 이건가요? 얘가 답이네, 그럼? 두 번째, I2에요.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8의 A가 216이라서 A가 27이 나오거든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잘 읽으셔야 됩니다. S4까지 할 수 있죠? 나와 있고, 서서 나와 있는데. 설마? 여기까지가 자문고 마지막 문제 끝냈습니다. 여기서 안 푸는 문제는 나중에 따로 또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 유형으로 갑시다.